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저는 눈쟁이고요. 얼굴 없이 인사드리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 왜 제가 얼굴 없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면 자고 일어나서 지금 그냥 바로 영상 찍는 겁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큰 드라이버 쪽은 요거 네 개를 쓰고 정밀 드라이버 쪽은 요거 두 개를 씁니다. 큰 드라이버 쪽에 요거는 디월트의 DCF815라는 제품이고요. 10.8V짜리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처음 샀던 전동 드라이버인데 장점은 힘이 굉장히 세고 앞에 코가 짧아가지고 만일에 이런 비트 같은 걸 달았을 때도 이 끝부분에 닿는 데까지 길이가 짧아가지고 내가 딱 이 조절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비트 장착 방식 자체가 그냥 넣으면 쑥 들어가고 고정이 된 다음에 뺄 때는 이렇게 빼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편했는데 단점은 임팩트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임팩트 드라이버는 컴퓨터 조립하는데도 웬만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드라이버입니다. 왜? 임팩은 들어가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넘어가면 얘가 박아요.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박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나 장착하는 부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 조절을 굉장히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 힘 따라서 토크도 조절이 되고 속도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실수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추천은 안 드리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앞에 코 짧은 거라든지 비트 바꾸는 편리성이라든지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했던 게 보쉬의 GSR-1080-2LI 입니다. 이것도 10.8V짜리 제품인데 이거는 이것처럼 임팩트 드라이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동 드라이버예요. 임팩트 드라이버하고 전동 드라이버의 차이점은 아까 말했던 그 박는 그거 차이점이 가장 커요. 전동 드라이버는 칩시다.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로 토크 조절이 가능한데 토크 설정해두고 힘을 넘어가면 임팩트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돌아요. 물론 이제 힘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이 약간씩 들어가서 약간 세미 임팩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임팩 정도로 막 파바바박 박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컴퓨터 조립할 때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쓸만한 그런 전동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얘가 코가 짧고 아까 전에 비트 장착 방식이 굉장히 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코가 길어요. 코가 굉장히 길고 비트 장착 방식도 이렇게 해서 풀고 비트를 넣고 조여주고 약간 좀 귀찮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만능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산 게 요거예요. 하이드로의 H400. 요거는 3.6V 제품이죠. 드라이버에서 볼트는 100% 일치하진 않지만 대충 볼트 수가 높으면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 둘이는 10.8V짜리 제품이었고 얘는 3.6V면 힘이 굉장히 약하겠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드라이버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비트 꼽혀있는 채로 204g. 근데 얘들은 비트 없는 채로 해도 1.04kg, 얘는 950g.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일반 드라이버는 110g이네요. 근데 이 정도면 전동 드라이버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 작동 방식도 좀 편리합니다. 요게 푸는 거고 요게 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LED도 두 개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토크 조절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 토크를 2단계로 바꿀 수 있어요. 초록색 2.3이고 주황색이 1이에요. 둘 다 속도는 360인가 350인가로 동일 하고 토크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쓰기 좋았는데 단점은 배터리가 굉장히 짧고 힘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웬만한 조립은 이걸로 다 가능한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이런 펜 박는 거예요. 얘는 좀 잘 뚫리는 편인데 구멍이 잘 안 뚫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반쯤 들어가다가 막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동 모드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수동 모드도 10Nm인가? 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점은 이게 탁 바로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돌렸죠? 여기서 수동으로 돌리면 여기 모터가 이 상태에서 탁 바로 수동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약간 한 45도? 좀 많이 돌아갈 때는 한 90도까지 돌려야 그때부터 모터가 딱 물려요. 그래서 하나 정도 작업할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 계속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 이거 쳐준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하게 토크해놓으면 이렇게 걸리기만 하는데 세게 토크하면
이렇게 해서 망치로 내려치듯이 힘을 계속 탁탁탁탁 줘가지고 더 뚫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사산이 이미 뚫려있는 그런 데다가 쓰는 제품은 아니고 목공용 그런 데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정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둘 다 유명한 제품이에요. 요거는 샤오미랑 독일의 위하라는 유명한 업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정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전 대부분 정밀 드라이버는 요거를 씁니다. 근데 요거 단점은 요 파지 잡는 게 좀 그립이 세지 않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비트 퀄리티 부분은 진짜 정말 좋아요. 그리고 iFixit 요거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전자기기 분해하는데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여기에 드라이버랑 비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파지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죠. 근데 단점은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오는데 얘는 할 때마다 요거 열어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드라이버만 있게 쓰려면 따로 들고 다니면 되는데 분실할 것 같아가지고 밑에 부분을.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쓰고 있는데 전동 드라이버를 하나 샀어요. 요거는 마키다라는 회사의 DF010DSE라는 제품인데 볼트 보시면 알겠지만 7.2V예요. 3.6V랑 10.8V의 딱 중간 약간 밸런스적인 제품인데 7.2V 제품들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전공? 전자공구? 전공? 전자공업? 전자? 아무튼 거기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하고 리뷰도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길래 이걸로 샀어요. 구성품은 단촐하네요. 드라이버 본체, 비트랑 배터리 들어있는 박스. 아, 배터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네요. 비트는 좀 작은 거랑 좀 큰 거 이렇게 있어요. 충전기도 있네요. 요거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접힙니다. 이 드라이버를 제가 밖에 이제 작업할 때 가지고 나가면 가방의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쪽 부분이나 이런 공간들이 남는데 다른 물건들이랑 같이 집어넣으면 이런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물건을 집어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세워지면 이렇게 빈 공간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잠금 있고 잠금을 풀면 오!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보통 드라이버들은 이게 돌리는 버튼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좌우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두면 고정이 되고 근데 이 친구는 트리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식입니다. 이렇게 버튼식이라서 이 친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친구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오 그리고 반응 빠르네요. 아 이거 썼던 것 중에 또 하나 단점이었던 게 이 반응이 좀 느립니다. 제가 누르면 바로 안 들어가죠? 네 바로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거슬려요. 이 구형은 누르면 바로 들어가던데 나머지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구형은 안 샀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들어가네. 그리고 척 장착 방식이 요거 장착 방식이 아니에요. 일반 전동 드라이버 쓰는 요 방식 아닙니다. 요거 방식이에요. 아 근데 단점이 들어갈 때 그냥 쑥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들어갈 때도 풀어줘야 되네요. 아 요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앞뒤로 떨컥거리는 거는 훨씬 덜하긴 해요. 그리고 얘는 토크 조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토크 조절은 좀 뻑뻑하네요. 그리고 위쪽에 속도 조절 1단이 200, 2단이 650. 오 빠르네요. 2단 이게 1단이고 아 차이 진짜 많이 나네. 얘는 아까 360이었나? 얘 350입니다 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나머지는 요거 LED는 얘는 누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버튼 켜놓으면 30분 동안 나온다고 해요. 30분 다 돼서 만일에 꺼지면 다시 껐다가 키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손으로 이렇게 파지했을 때는 엄지로 오 괜찮네요. 생각보다 엄청 편하네. 한 7단까지 올려볼까? 그리고 아 요거 좋네. 이쪽 친구는 힘을 넘어가면 안에서 모터가 계속 약간 세미 임팩처럼 쳐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아예 토크가 넘어가면 걸려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무게는 548g. 아까 임팩의 절반이죠? 그렇게 가벼운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기능이 딱 있으면서 무게가 절반으로 줄은 거니까 딱 괜찮죠? 이제 요거는 큰 드라이버 사용하는 용도고 정밀 드라이버도 전동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샤오미의 와우 스틱인데 이게 와우 스틱을 샤오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샤오미도 ODM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와우 스틱이라는 제품이 아마존에 가면 막 다른 회사들도 막 팔고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얼마였지? 4만 얼마인가? 5만 원인가? 하고 버전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F 플러스를 샀습니다. 구성품은 이건 뭐야? 나사 놔두는 데인가?
그렇네요. 나사 빼서 놔두는 자성 있는 그거. 요거는 케이스? 케이스네요. 비트가 한 통, 두 통. 뭐야, 본체네? 비트 세 통. 거기에 요거는 요거 놔두는 데 같네요. 이렇게 놔두는 데고. 나머지가 좀 뭐 있습니다. 요런 것도 아까 iFixit에 있었던 것처럼 톡 해서 열 수 있는 그거랑. 요거 자화기. 자화기랑 요거는 이름 뭐라고 하죠? 아무튼 밑에는 자성을 생기게 해주는 거고 위에는 자성을 빼주는 겁니다. 전자제품은 자성이 없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이 비트가 붙는 게 자석으로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자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자성이 사라지나? 오, 비트는 붙어도 비트 앞쪽 부분은 자성이 날아가네요. 안 붙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자성이 생겨요. 크, 좋네. 이거는 나사 보관하는 그런 건가? 뭐 나사가 안에 들어있어요? 뭐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휴대폰 그거 해서 강화유리 같은 거 떼는 거.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본체는 충전이 USB-C 타입이 아니고 마이크로 USB로 충전하는 방식이고, 조이는 거, 푸는 거, 그리고 LED는 세 방향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강력한데, 단점은 누르고 있을 때만 나오네요.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고 하던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어차피 3mm 드라이버가 그렇게까지 긴 나사를 많이 쓰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쓸만하겠는데요? 토크 약한 거는 이것도 이 제품처럼 수동 토크가 있어요. 수동 토크로 조절하면 이것도 10까지인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까지 들어가고 수동으로 쪼으면? 야, 힘 잘 들어간다. 요거는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장은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비트 퀄리티가 얘들 비트에 비해서 퀄리티가 많이 별로예요. 케이스 안에 녹색인 거 보여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한 통에다가 본체랑 비트랑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요것도 동봉된 케이스에 이 비트 한 통 원하는 거를 한 통 집어넣고 나머지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비트 꺼내는 게, 얘는 통에서 꺼내면 그냥 바로 뽁뽁 뽑았을 수 있지만 얘는 통에서 한번 꺼내고 그 통에서 한번 더 꺼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요 위아에 딱 여기 들어갔으면 개꿀이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제대로 된 휴대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를 어차피 제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진짜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튼 일단 괜찮아 보여요. 얘는 비트 퀄리티는 좀 아쉽지만 본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얘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구매한 정밀 드라이버는 와우스틱 1F 플러스 그리고 마키다 DF010DSE 샀는데, 후기 같은 건 나중에 좀 더 써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 잘 산 것 같아. 원래 뭐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지만 장인만이 쓰는 도구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그런 도구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